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치솟은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장보기가 어렵다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걸 강조하며 광주와 호남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취소된 도태우 후보의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온 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는 확실한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남 순천을 찾아선 고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산물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 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축산물 할인 행사 횟수도 늘리겠다는 건데 집권 여당임을 강조해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험지인 울산과 부산을 찾아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기도 한 이 대표는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국민은 장보기가 괴롭다며 심판론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사과 한 개 1,600원 써놓은 거 봤습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장사가 안 돼서 간신히 버티고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피습 사건 뒤 두 달 반 만에 다시 찾은 부산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무책임한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며 현 시점 판세를 지역구 130에서 140석, 비례 13석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